TRS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종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제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책 제목은 TRS 핵심 지문 총정리라는 교재인데, 자, 먼저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 헌법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험에 비해서 변호사 시험은 헌재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 조문, 부속 법률, 헌재 판례, 대법원 판례, 이론. 이론은 대부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30년 넘게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예전에 이론에서 다루던 어떤 것들이 대부분 이제 헌재 판례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헌정사가 이제 주로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19년, 20년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가죠. 그래서 헌법 조문 다섯 지문이니까 한 문제. 그다음에 부속 법률 이것도 네 지문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한 문제. 헌재 판례 거의 80%에 육박하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는 이제 요런 데 이제 하나씩 끼어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헌정사가 이제 한 문제 조금 더 출제되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요 비율에 맞게. 그래서 타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은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헌재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러니까 요 책은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용으로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제가 변시 준비생들과 이제 상담을 계속을 해 보면은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서 대강 기출 문제만 확인하고 막판에 최신 판례 위주로 공부한 뒤 그냥 시험장에 간다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도 아까 100지문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하면은 그 안정적으로 시험에 붙을 수 있는데 이걸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치르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학습해야 할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은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렵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법을 뒤로 미뤄서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공법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이제 이 교재를 설명하는 해설 강의를 요번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건데 헌법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지문. 자, 핵심적인 지문하고 출제가 유력한 지문만으로 구성했는데 그럼 이런 지문이 뭐가 되겠어요? 가장 핵심 지문은 1회부터 9회까지 출제된 변호사 시험의 지문. 요게 가장 핵심적인 지문이에요. 중요 판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신 4년치 법전험. 여러분, 이제 6월, 8월, 10월 모의고사. 4년치 법전험 모의고사를 이제 변형시킨 지문.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다른 헌법 시험. 예를 들어, 7급, 8급, 9급 시험. 그 다음에 5급 공채 시험. 그다음에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등에서 기출된 지문들, 특히 판례 지문들. 이거는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례들이니까 역시 그러니까 이쪽 변시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 지문하고 출제가 유력한 지문을 이제 저는 요걸 기준으로 이 책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변호사 시험의 기출 지문 연습을 해서 그것을 통해 헌법 선택형 시험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는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것들을 다룬 그 지문들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타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을 가장 강력한 예상 문제 되니까 그걸 계속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호사 시험의 기출 문제를 빠르게 정리한 후에는 최근에 모의고사와 타 시험에 출제된 판례와 부속 법률들 위주로 컴팩트하게 정리해 간다면 예상외로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 출제 경향에 맞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각 교재 각 단원별로 1회부터 9회까지 변호사 시험의 기출 문제를 먼저 배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 시험은 그 색깔이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녹색하고 파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그 변시 출제 지문하고 법정의 모의사 지문은 이렇게 녹색 계통. 그다음에 그 다른 헌법 시험에서 그 뭐 7899, 590제 그런 데서 출제된 건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지문을 처리해서,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법정형 모의고사하고 변신 기출 지문만 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그러면 이제 반으로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나는 저 변시 뭐 기출 문제 충분히 풀었다. 그러면 예상 문제 위주로 요 까만색으로 처리한 요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변호사 시험의 기출 문제만 먼저 빠르게 볼 수도 있고, 색깔을 달리해서 이제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만 혹은 타 시험 기출 문제만 확인할 수 있게 교재를 구성했으니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 자,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사례형 문제가 그 2019년에선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보통은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재에 사례형 객관식이라고 해가지고 맨 나중에 그러니까 1회부터 9회까지 나왔던 이렇게 통사례형 문제들을 따로 25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재의 맨 뒤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던 모든 통사례형의 문제들을 한 곳에 배치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019년 기출 문제인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서 주민등 번호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막 사용할 것 같아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다투냐면, 주민등록 번호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다투려고 할 때, 그러면 요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면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요 입법 부작위가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지, 그래서 이 조문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에 주문은 어떻게 여기서 선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이걸 통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면, 그러니까 쟁점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 쟁점이 다 주관식 시험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쟁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지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주문, 이게 목차로 해서 그냥 이렇게 주관식 시험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사례형 문제들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문들을 토대로 쟁점을 추출해 보기도 하면서 다각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지 여부, 쟁점, 제한되는 기본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주문, 이렇게 해서 이게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예상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의 기출 지문을 확인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 반복하고, 그다음에 타 시험 기출 지문을 통해 재차 반복, 이게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면 이게 아주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다면 시험장에서 아주 강력한 유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그러니까 시험의 요체는 반복이니까.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특히 요즘에 지금 자신감을 잃고 아 막 나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뭐냐면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반복하고 중요 지문들을 재차 반복하면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헌법에만 그 통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일곱 과목 전체에 통용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평가하니까 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야, 남들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반복을 남들보다 몇 번만 더 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로 시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효율적으로 요 교재를 요 교재를 토대로 한 강의를 활용하면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키워드 위주로 이제 요거를 이제 3회 내지 4회, 그러니까 4회는 무조건 넘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키워드 위주로 해서 빠르게,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탁탁 치면서 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요 교재와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꼭 원하시는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지문 총정리. 요 교재 안쪽이 잘 이렇게 색깔이 잘 그 비교가 돼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자,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변시 기출문제 지문하고 그 다음에 타 시험에서 나온 그 기출지문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실 때는 그 변시 기출문제 위주, 아니면 변시 기출은 내가 충분히 봤다 그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서 타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은 어떤 지문들이 출제되었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제 판례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 교재 맨 후반부에는 이렇게 사례형, 통사례형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 이렇게. 자,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여기서 쟁점들이 다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쟁점들을 통해서 그 주관식 그 사례형까지 대비를 하면 아주 좋아요.